오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성천문화재단에서도 제 학교 선배 교수님께서 강의를 풀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실제를 영국에서 화이트헤드가 기포드 강연이라는 일반 강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유서 깊은 그 강연에서 화이트헤드가 과정과 실제의 책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성천문화재단의 강좌처럼 시리즈로 아마 한 학기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청중이 반으로 줄어있고 주가 거듭될수록 계속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남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저도 아까 그 수학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선보이면서 다 가시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남아계신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비켄슈타인 하우스를 이제 탐방하려고 비엔나에 갔을 때는 그 비엔나의 뮤직 페라인이라는 세계적인 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의 전당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그 뮤직 페라인에 들려서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의 실황을 감상을 했는데 감개무량하더군요. 그 생전에 그 제가 존경하는 그 브루크너라는 작곡가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향곡 3번에 초연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지휘를 맡았고요. 청중들이 그 박장이 끝날 때마다 썰물처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장 연주가 다 끝났을 때는 그 앞에 몇몇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이런 낭패가 없는 거죠, 브루크너는. 본인으로서는. 근데 앞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은 아마 청중이 뒤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 건가 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양 음악사에 큰 획을 긋는 대사건을 감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더군요. 그 외친 사람의 이름이 구스타프 말러라고 합니다. 브루크너의 수제자이고 그 당시에 비엔나 대학교 음대 학생이었고 브루크너가 아마 지도교수님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일화가 있는데 제가 그 방문했던 당시의 비엔나의 뮤직 페라인에서는 그 교향곡 3번 연주가 끝나니까 자리를 빼곡이 그 가득 찬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저는 눈물이 약간 글썽했습니다. 브루크너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전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한 그러니까 말러 정도의 학생만 그 사람의 음악에 눈을 뜬 그런 쓸쓸한 삶을 보냈는데 이제는 21세기에 와서는 그 사람의 음악을 많이 인정을 하고 연주를 하고 성천 아카데미에서도 여러 번 하고 짧은 시간이라면 브루크너의 음악을 감상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후반부에도 이렇게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유덕씨는 아무도 안 계시면 못다 했어들고 가버릴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기로 하죠 그러면. 저희가 전반부에는 튜링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은 좀 임무를 바꿔서 괴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수님께서 그 앞에 입론을 하실 때 괴델을 직접 거론하시진 않으셨지만 괴델도 교수님 책에서 하나 중요한 꼭지로 비트겐슈타인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 괴델이 20세기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자 중에 하나죠. 소위 말해서 이제 불안정성 정리라는 걸 제시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모든 무모순적인 어떠한 책이라도 그 안에 항상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명제를 포함합니다. 이게 제1 불안정성 정리고 그 다음에 무모순적인 어떠한 책이라도
자신의 무모순성을 그 체계 안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 이게 제2불안정성 정리라는 걸 제시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수학이 완전하나 어떤 공리로부터 모든 다른 정리들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무너뜨린 것으로 유명한 수학자인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괴델과 비팅슈타인 입장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얼핏 보면은 두 사람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둘 다 수학이 완전하고 무무순적이고 한 이런 기존 수학의 이상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점에서는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 비트겐슈타인과 괴델은 좀 사이가 안 좋기로도 유명하죠.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가 별로 그렇게 그 커다란 철학적 의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괴델은 그런 평가를 듣고서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좀 화를 낸 걸로 또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인물이 수학의 무모순성에 대한 환상을 둘 다 비판하고 있는데도 어떤 점에서 서로 이렇게 좀 대립된 입장을 보였는지 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 스크린의 상단에 보이는 분이 이제 괴델이라는 수학자인데, 역시 비엔나에서 그 성장한 분이고 비엔나 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죠. 이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프린스턴 고등과학연구소에서 아인슈타인하고 신분을 쌓으면서 그 미국에서 활동을 한 분인데, 일단 잠시 그분의 생애를 좀 리뷰를 해보면 그것도 재미난 부분입니다. 극도로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3년 발레리나하고 결혼을 했나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창녀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신분이 어떻게 그 괴델 같은 세계적인 명망인 학자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 그런데도 괴델이 그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발레리나와 결혼해서 아주 그 훌륭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괴델의 업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증명이 있는데, 증명을 하나 할 때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탈진된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또 아쉽게도 그 정신병이 좀 있습니다, 괴델이.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형이 의사였는데도 그 형이 주는 약물도 거부했어요. 독살을 당하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괴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몸무게가 초등학생 정도 몸무게,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안 하는데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기구한 그 괴델인데, 여하튼 역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하나 정리, 증명을 해낸 엄청난 성과이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웅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행보를 합니까? 근데 일단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괴델 사이의 논쟁으로 돌아와서, 먼저 여러분이 그 유념하셔야 될 게,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평가는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다 받아들여요. 비트겐슈타인은 괴델이 한 정리와 증명 다 타당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철학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대에 데카르트와 뉴턴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괴델과 아인슈타인이 있다. 즉 괴델이 근대에 데카르트에 필적하는 수학자였고, 여러분 데카르트도 철학자이지만 수학자로 그 명성을 떨쳤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해석기하학이라는 그 분야를 개척한 수학자입니다. 여하튼 괴델이야말로 현대 데카르트이고 아인슈타인이야말로 현대 뉴턴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비트겐슈타인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몰라도 괴델을 데카르트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와 달리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괴델의 업적은 철학적인 영향가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렇지 않죠.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버린 그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괴델의 철학이랄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도 읽어봤고요. 좀 줘야 해요. 그 사람이 남긴 그 눈부신 정리와 기가 막힌 증명에 비해서 좀 초라하다는 느낌을 그 불식할 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괴델과 거리를 두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괴델의 정리와 증명은 그냥 뭐 논리학에서 혹은 수학에서의 여타의 정리와 증명과 그 위상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괴델은 여기에 대해서 발끈했죠. 이 사람 나 이해 못하고서 떠드는 거야.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신용을 하고 있네. 이런 거의 망언에 가까운 그 막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불성설이죠. 비트겐슈타인이 괴델을 이해 못했다. 사실 괴델의 정리와 증명은 지금은 뭐 대학교 고학년 학생 정도면 다 이해합니다. 풀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괴델의 가치는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정리와 증명이라는 점에서 찾아야겠죠. 괴델 넘버링이라는 그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자신의 정리를 증명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그 사람의 증명을 보면 숨이 탁탁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발상을 했지? 그런데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이 이해를 못했다? 글쎄요. 그 비트겐슈타인이 대학교 3, 4학년 학생만도 못하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여하튼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대해서 그들은 뭐 또한 학술적인 논평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제자인 하오 왕이라는 중국의 수학자한테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 제정신이야? 날 이해 못하고 아니면 나를 이해 못한 신용을 하고 있어. 뭐 이런 뭐 과격한 발언을 한 거. 근데 그런 감정적인 반발만 가지고 제가 어떤 비트겐슈타인과 괴델 사이에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수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책에도 그 수학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비트겐슈타인의 접근은 수학에 대한 문법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괴델의 접근 방식은 소위 말해서 메타수학적인 접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사람의 수학에 대한 관점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이 그냥 여러 정리라는 게 theorem입니다. 증명되어야 하는 명제, 태세, 이걸 theorem이라고 하고 그 보통 우리말로는 정리라고 표현하고 뭐, 무지로진 걸 정리해라, 그때 정리가 아니다. 여하튼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을 여러 정리와 증명들의 그냥 잡동사니로 이해를 했습니다. 수학을 일종의 테크닉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런 기술에다가 테크닉에다가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에 어떤 위계를 두는 거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거부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했던 그 수학 참고서 중에 그 수학의 테크닉이라는 그 참고서가 생각이 나네요. 일본 수학책을 그대로 전제한 건데 그 비트겐슈타인적인 어프로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학을 여러 테크닉들의 잡동사니로 그 취급을 해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여하튼 근데 이제 괴델은 생각이 달랐어요. 수학에 대해서 그 사람은 수학 기초론자이고 수학 기초론이라는 표현이 함축하듯이 수학이라는 어떤 큰 건축물에 기초가 되는 이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괴델입니다. 비켄슈타인은 그런 기초 없다고 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작동사면이가 되는 정리나 증명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가 보기에는. 그래서 괴델의 업적도 화이트 에드와 러셀이 구성한 프린키피아라는 그 20세기 수학의 명절이죠. 그 책에서 구성한 형식체계에 대한 정리와 증명이라는 점에서 수학의 위기를 확실히 인정하는 데서 그 괴델의 정리와 증명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비켄슈타인이 보기에 괴델의 정리나 증명은 아까도 제가 인용했듯이 그냥 다른 수학에서 다른 정리나 증명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거지 더 근본적인, 더 기초가 되는 압도적인 정리나 증명이다. 이런 위상을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괴델은 좀 수학 기초론자이고 수학이라는 건물 아래 위계가 건물이 있다면 위계가 있다고 봤고 그 아래 기초가 있다고 봤는데 비켄슈타인은 수학은 그냥 잡다한 테크닉들을 모아놓은 결과물일 뿐이다. 사실 이게 다음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미 좀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이 괴델의 증명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 근데 괴델의 증명에다가 별다른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철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수학 기초론이라는 프레임 안의 작업인데다가 뭐 이렇다 할 효용가치가 없는 일종의 퍼즐풀이다 라는 게 이제 괴델에 대한 비켄슈타인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그 괴델의 정리와 증명은 그 수학에서의 퍼즐풀이 집에 보면 꼭 나옵니다. 그 재미난 사례로 쏟아진 찬사에 비해서 괴델의 정리가 뭐 다른 영역에서 실제로 의미있게 사용되었다거나 그 효용성을 인정받은 바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형식과학에 국한된 눈부신 수학적인 업적일 뿐이지 철학적으로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높은 가치를 줄 근거가 있나요? 앞서 얘기하신 거랑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수학 기초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수학의 위계가 있고 그 아래 기초가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만 그들의 증명은 의의가 있는 거고 애초에 그런 접근 방식, 그런 사고 방식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켄슈타인에게는 그냥 퍼즐풀이밖에 안 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네, 저는 그 괴델에 대한 쏟아진 찬사들은 우리 시대를 풍미하는 과학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게 다 과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에 괴델도 찬성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기억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박사논문 심사를 할 때 유학 시절에 철학과 교수님이 네 분, 수학과 교수님이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를 받으면서 그 목도하게 된 재미난 현상이 네 분의 철학과 교수님이 다 나름대로 쟁쟁한 분이었는데 단 한 분인 수학과 교수님의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네 분을 제치고 철학과의 박사논문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그 생사를 그분이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저는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아, 이 과학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 실제로 느낀 거였죠. 수학자가 철학자들 앞에 이렇게 군림하는 세상이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괴델에 대해서도 그 철학자들이 너무 많은 양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또 재밌는 사례네요. 그러니까 수학의 위계와 기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그들의 증명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 사실 그런 생각이 우리 시대의 과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도 좀 이제 석연치 않게 어쨌든 괴델의 증명은 괴델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자인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이 증명이 이렇다 저렇다는 것보다는 만든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제일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런가요? 아, 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그 뭐 데리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텍스트의 저자는 텍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독점권도 갖지 않는다. 텍스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해체주의의 선구자인 데리다의 지론인데, 실제로 보면 그 여러분 양자역학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도 큰 공헌을 했지만 닐스 보어나 하이젠베르크 이런 젊은이들이 그 구축한 코펜하겐 그 학파라고 하죠. 코펜하겐에서 그 일찌감치 어떤 수학적으로 그 완결된 체계화를 이뤄냈습니다. 거기 이제 슈레딩거가 처음부터 되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금도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은 백가쟁명입니다. 체계로서의 양자역학은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챌린지 않아요. 다 인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도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실 세계가 양자역학대로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그 학설이 없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이 가담을 해서 그 양자역학의 해석에서 큰 공헌들을 하고 있고요. 괴델도 자기 자신의 증명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읽어보면 자기의 수학적인 성과와 정말 부합하는지 좀 의심이 들어요. 그냥 소박한 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괴델이. 아, 그 자고로 수학자는 나 정도 되면 진리가 다 보이거든. 내 눈에는 마치 플라톤이 이데아를 보았듯이 집합이나 함수나 이런 수학적인 대상들이 내 눈에는 그대로 보여. 그래서 오히려 수학적 직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해석이 철학적으로 볼 때는 좀 너무 나이브하죠. 근거를 대야 되는데, 아, 내 눈엔 보이고, 그, 네가 내 정도 클래스에 올라봐. 그러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뭐 저희들은 걔들과 같은 클래스를 그 수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참 그 해석의 독점권을 행사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그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론이나 어떤 증명을 만든 사람이 반드시 그 이론이나 증명에 대해서 해석의 독점권을 갖진 않는다. 오히려 괴델이 본인의 어떤 수학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특히 철학적으로 의미 부여한 것이 너무 나이바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양자역학의 해석에도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그 원조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많이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대안적인 해석을 잠재우는 정도의 설득력 혹은 영향력을 갖고 있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훌륭한 해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괴델의 그 작품에 대한, 괴델의 그 업적에 대한 해석도 괴델을 넘어서서 더 훌륭한 그 정교한 해석들이 앞으로 나올 거로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튜링하고 괴델이라는 거인들을 중심 으로 비트겐슈타인과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좀 더 논의를 확장해서 교수님 모순을 가지고 비트겐슈타인 전체적인 면모를 소개해 주셨으니까 모순에 대한 논의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학자들이나 논리학자들이 너무 모순이라는 걸 공포심에 사고잡혀서 봤고, 그래서 모순이라는 게 조금만 책에 안에 있으면은 이 책에 다 망하고 뭐 이렇게 봤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모순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 계산법을 폐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수정 조항을 첨가를 해서 이 계산법을 그냥 유지해도 되는지, 열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또 우리가 모순으로부터 폭발 원리에 따라서 아무 방향으로나 다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모순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이제 우리가 꼼짝 못하게 돼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이것도 열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순적인 계산법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와는 얘네들은 계산법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야 우리와 다른 계산법일 뿐이지 이것도 계산법이야 라고 볼 것인지도 좀 열린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모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열린 태도를 취하는 게 사실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그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 입장은 그런 식으로 모순에 대해서 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라는 게 사실은 규약주의고 관념론이고 반실제론이고 구성주의고 상대주의다 일종의 상대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 철학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 하버마스인데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 세계에 어떤 저항이라는 게 있다 이론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이론은 객관 세계와 부딪혀가지고 이론이 깨지게 되면은 객관 세계 저항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런 게 어딨냐고 완전 자의적이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닐까 anything goes 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건 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비트겐슈타인 관념 문제로 비판하고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존 캠벨이라는 인식론을 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지각 경험의 결정적 역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실제로 지각했던 경험이라는 게 부딪히면 지각 경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런 게 어딨냐라고 이제 비판하는데 그럼 교수님은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어떻게 응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트겐슈타인은 관념론자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를 양대축으로 철학을 전개한 자연주의자입니다. 잠시 제가 여기서 용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삶의 형식은 아까 그 인간이라는 종의 고유하게 부여된 다른 동물들, 예컨대 강아지나 고양이와는 다른 그 형태 이거를 이제 삶의, 사람의 삶의 형식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을 채우는 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는 자연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사라는 말은 자연이 죽는다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역사할 때 사자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에도 자연과학 박물관이 있고 자연사 박물관이 있죠.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원시 시대부터 현대까지 사람이 어떻게 어떤 문화를 이끌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그 현실에서 우리의 사유와 삶을 상당히 제약을 해 들어갑니다. 또 사람의 사람다움을 또 형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순에 직면한 상황에서 뭐 어느 쪽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원칙론적으로 그렇지 정말 현실에서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사람의 삶의 형식하고 즉 우리는 다 사람이라는 동일한 형태를 공유하고 있고 또 자연사라는 즉 우리는 그 자연에 내던져져서 이러저러한 제약하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그 트레이스, 흔적이 그 두 양대 축의 즉 삶의 형식과 자연사라는 양대 축의 제약을 받게 마련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그리고 저는 예를 철학보다 과학에서 제가 흔히 즐겨 듣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의 예가 훨씬 더 철학에서의 예보다 분명하거든요. 쿨롱의 법칙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아마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법칙이 실제로 원칙론적으로는 맞지만 중력의 제약을 받는 현실에 있어서는 쿨롱의 법칙은 틀리게 됩니다. 즉, 쿨롱의 법칙은 그리고 쿨롱뿐 아니라 모든 자연과학의 법칙은 늘 다음과 같은 전제가 따라붙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조건이 정말로 일정합니까?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반사실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변수들을 그 확실히 확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요한 변수 몇 가지만 남겨놓고 그 남겨진 변수들 사이에 수학적인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하는 무대 정치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 뭐 예컨대 쿨롱의 법칙의 경우에는 중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고 이제 쿨롱이 자기의 법칙을 그 서술하고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 중력이 행사하는 영향력 때문에 쿨롱의 법칙대로 계산한 값은 사실과 맞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쿨롱의 법칙이 폐기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선택이 삶의 형식과 자연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제약을 강제나 강요로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건데 하버마스처럼 강제나 강요로 과잉 해석해서는 안 되죠. 비켄슈타인은 상대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결정론자도 아닙니다. 상대주의와 결정론의 그 중간쯤에 어디인가 중도에 그 사람의 걷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도 그 용수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양극단의 중간의 길을 걷는 중간, 중도를 보는 게 그 부처님의 그 지혜에 가장 가까운 바른 길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 비슷한 통찰을 비켄슈타인에게 적용해보자면 그 사람에게 씌워진 상대주의, 즉 anything goes라는 무정부주의와 혹은 하버마스나 캠벨처럼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주장 중간 어디쯤에 비켄슈타인이 걷고자 하는 철학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켄슈타인이 원칙론적으로는 우리가 모순의 직면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라고 제시를 했지만 사실 비트겐슈타인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실들, 자연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는 항상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봤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비트겐슈타인이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제약받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객관적인 어떤 세계의 사실이 아니고 사람의 사실이고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상호주관적인 지평이다 보니까 세계의 실제 객관 세계의 어떤 저항만큼 뭔가 단단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 그냥 인간적인 규약 아니냐. 그냥 비트겐슈타인 일종의 사람들 사이에 통립된 규약에 의존해서 그 철학을 전개 나가는 규약주의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약이라는 말이나 일치라는 말이 영어로는 같습니다. agreement. 근데 이제 이 번역을 잘못하면 일치가 규약이 돼버리고 규약이 일치가 돼버립니다. 원어에서 agreement로 같으니까. 근데 이제 비켄슈타인은 그 일치를 중요시한 사람이죠. 규약보다. 규약이라는 건 사람이 모여서 자의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일치라는 거는 사람이 주어져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그런 일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 집을 가출해서 그 숲으로 돌아가서 늑대나 여우하고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세계에서 사는 거는 약속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무슨 규약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 그 적응해서 살도록 그런 일치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 혼동인 것 같은데 여하튼 만약에 비켄슈타인이 규약주의자라고 해도 그 규약이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빠져있으면 비켄슈타인에 대한 해석으로는 2% 부족합니다.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그 정하듯이 그 규약에 따라서 그 살고 생각한다라는 건 비켄슈타인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일치와 규약 사이의 차이를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켄슈타인이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해서 약속만 맺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주어진 것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피트니스테인을 규약주의자라고 할 때 그 규약이라는 게 뭔가 정확히 다시 따져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 실제의 객관적인 저항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 부족해 보인다, 비판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하버마스처럼 이제 객관적 실제의 저항, 객관 세계, 이런 형이상학적 실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을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규약이 뭔지, 그 다음에 규약의 문맥과 존재는 어떠한지,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지만 뭐 의미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루려면 언어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언어도 저는 자의적인, 사람이 어느 날 모여서 뭐 입법하듯이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통상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고고학적인 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유물을 전승하고 또 그 후대에 넘겨주는데 일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유물로서의 언어도 사람의 자연사와 삶의 형식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피켄슈타인은 사람이 사람인 한 철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아까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사람의 유한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의견을 나눴죠. 그리고 20년도 안 됐는데 네 분의 연주자 중에 세 분이 작곡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고요.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주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 하게 되는 생각이 철학입니다. 그건 과학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술 같은 경우에는 표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까 필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답을 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철학이 필요한 거고, 하이데거의 말을 들면 우리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철학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철학 입문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봤어요. 입문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이데거가 보기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철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유한성에. 네. 하버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제, 우리 이론이라는 게 항상 실제의 저항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런 저항에 부딪혔을 때 우리 이론을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정면한 실제로부터 뭔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혹시 어떤 강제적인 면들, 강요, 실제가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교수님은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강요는 여전히 제게는 지나친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마치 결정론에 빠지게 되는 지식사회학 같은 그런 오류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정론에 빠지게 된 지식사회학이라는 걸 어떤 걸 고려를 하시는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의 캠퍼스를 풍미하던 마르크시즘의 한 지류로서 지식사회학이 있었죠.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생산양식, 생산관계, 생산력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요소들이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문화나 정신과학, 철학 이런 내용을 결정한다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인데, 다른 생각이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한 생각을 누가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때 이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마치 뭔가 과학인 것처럼 통용이 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홍보되었듯이, 객관 세계의 강요, 저항 이런 것들도 어떤 과학적인 뭔가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냥 물질주의적인 형이상학 혹은 유물론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구시대적인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그런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교수님이 비트겐슈타인은 뭔가 사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우리가 그냥 다 자의적으로 규약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규약주의를 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아주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 실제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제3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가장 좋은 그 답변은 비트겐슈타인이 걸어간 길을 직접 걸어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의 그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하고 서로 잡아 끌기도 하고 뭐 하는데, 혹은 뭐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틀렸다 뭐 일리는 있고 경청할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을 직접 읽어보면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 이런 게 얼마나 피상적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다뤘던 구체적인 문제들로 들어가서 비트겐슈타인의 길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모순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모순과 관련된 철학적인 논쟁들을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려봤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모순의 의의에 대해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설명이 좀 재밌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책에 보면은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제4장의 마지막 절에 모순의 의의가 이제 챕터죠. 거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의 철학적인 중요성은 모순의 출현에 대한 우리의 깊은 반성과 성숙한 대응에서 찾아진다. 모순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모순을 재고하게끔 한다는 데 있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모순의 지면에서 그 모순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뭔가 본격적인 사유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다 보는데 내용이 맞나요?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고민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하거나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비트겐슈타인이 모든 철학의 문제가 형식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이런 형식을 가지게 됐다, 우리가 모순의 직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이 상황에 빠질 때 이제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다 라고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의 문제들이란 건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들 있다라고 또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철학의 문제들이 단일한 모순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PN 나피라는 진짜 형식 논리적인 모순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모순이라는 게 그런 형식 논리적인 그 형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러면 모순을 굉장히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나? 아니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모든 문제들이 다 피엔 나피라고 귀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이 그 형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모순의 형태를 취했다고 할 수 있는가? 아,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모순이라는 걸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주저인 철학적 탐구를 살펴보면 모순이라는 이 낱말이 58절하고 125절 딱 두 군데만 등장을 하거든요. 모순을 그렇게 강조하고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철학은, 그러니까 철학의 탐구라는 건 모순의 신인적 지위 또는 신인 세계에서의 모순의 지위, 이것이 철학의 문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비트겐슈타인이 자기 책에서 딱 두 군데만 모순을 이라는 낱말을 썼다는 것도 이상한데,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유석 씨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저를 막 사지를 몰아갖고 있는데 정말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그 입장은 철학에서 모순의 형태를 아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모순의 대표적인 예로 벽암록을 추천합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그 작품이죠. 그 벽암록을 읽어보면 그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공안 혹은 화두의 얼개가. 그럼 이게 다 뭐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놨을까? 그 해탈의 영혼을
담은 훌륭한 작품이 여감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모순을 통해서 뭔가 깨치기를 옛날에 선사들은 원했던 것 같아요. 모순이라는 것은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는 건데 그런 백척간두에서 깨달음이 오기를 혹은 바흐의 표현을 빌면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 어떤 수련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텐슈타인도 그 모순에 집착한 혹은 모순에 대해서 오랫동안 탐구를 한 중요한 이유가 모순으로부터 이 사람이 철학의 길을 찾아나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뭐 방황하는 저와 같은 사춘기의 과거의 청년이 모순에 빠져있다라고 할 때 뭐 제 일기에 아마 고등학교 때 쓴 일기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뭐 피앤드 나피라는 특정한 논리적 형식을 신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가 모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런데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저한테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지? 뭐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황이 철학에서의 모순입니다. 햄릿이 처했던 그런 상황. 근데 막다른 골목으로서의 모순으로부터 무한한 길이 활짝 열려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폭발 원리는 좀 직관과서는 맞지가 않아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죠. 만약 모든 길이 다 거기서부터 열린다고 하면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데서 철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석 씨는 비텐슈타인이 실제로 언급한 모순은 맞지가 않다. 철학적 탐구의 국한에서 볼 때. 근데 그 이유는 철학적 탐구가 비텐슈타인이 다 완성을 짓고 세상을 떠난 작품이 아닙니다. 비텐슈타인은 완성을 짓고 세상을 떠난 작품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논리철학 공부, 젊었을 때 중군일기를 편집한 거. 나머지는 그냥 제자들한테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텐슈타인의 플랜은 철학적 탐구에 수학에 관한 그 자신의 성찰을 합본을 해서 담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동치가 커지고 하니까 적당히 나누는 채로 미완성으로 끝났는데요. 수학의 기초에 관한 비텐슈타인의 성찰에 보면 모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모순, 형식체계에서의 모순에 비텐슈타인이 자신의 열과성을 다했고 그 다음에 철학적 탐구에서는 그리 많이 모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뭐 사적 감각에 대해서 사적 감각이란 우리가 느끼는 뭐 아픔이나 뭐 슬픔 이런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감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텐슈타인은 그러한 사적 감각은 근데 나의 고통 이런 거는 어떤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적 감각으로서의 고통이라는 게 어떤 것, 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역시 그 불교에 나오는 말이죠. 일체계고 세상의 모든 게 다 고통이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그때 말하는 고통은 어떤 사물화된 관찰 가능한 화학적 성분을 지닌 어떤 물체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의 표현일 뿐이지. 사적 감각은 어떤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문장 제가 보기엔 모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비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눈부신 탐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 걸 다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텐슈타인이 얘기한 모순이라는 게 피앤나피라는 논리적 형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몰려있는 막다른 길을 그냥 다 포괄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의 문제가 그게 모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철학적 탐구가 미완결 저작이기 때문에 원래 거기 포함될 수학에 관한 논의들까지 다 고려한다면 비텐슈타인 모순을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철학의 문제라는 게 여러 방식으로 서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순의 형태로도 재서술해 볼 수 있고 뭐 다른 형태로도 서술해 볼 수 있는데
알맹이는 그대로 남게 되는 거겠죠.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토론은 여기서 잠깐 스톱하기로 하고 여러분하고 그 남은 시간을 채워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후반부에 저희들의 그 토론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이 있으면 혹은 뭐 주실 조언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죠. 네, 저쪽에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메이신스입니다. 백척간 진입이라는 그 불교의 그 의미가 지금 마지막 그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모순 속에서 그거를 깨달았을 때 막다른 거, 그러니까 막다른 부분에서 들어온 거를 깨달았을 때 폭발적인,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 무한정 열려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뭔가 기쁨이 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항상 생각했던 거를 말씀해 주셔서 과연 이게 또 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뭔가 이게 고민했던 건데, 그런 열린 거가 다가 아니다. 거기서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건데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아주.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죠? 어느덧 그 약속된 시간이 다 됐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분도 낙오하지 않으시고 폭풍치는 언덕에서 다 생존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큰 걸 얻고 갑니다. 저만 얻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큰 대단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